하다가 친구들에게 제 신곡을 들려주고 리액션 반응을 체크해 볼 건데요.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차례대로 리액션 캠을 찍을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침에 깨워줘 그대여. 일단 시장이 진짜 좋다. 뭔가 상상하게 된다. 그런 거를? 아, 막 질려? 벌써 느낀다고? 아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아침을 딱 깨면은 뭔가 좋을 것 같아. 좋다. 너 목소리 되게 좋다. 오, 방해받지 않았으네. 그런 말 듣는데? 이거 우리 동현 때 불러줘. 어, 당연하지. 뭔가 남자친구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노래네. 근데 노래 진짜 괜찮은데? 나 집중하고 있어. 맞아. 끝났나요? 너무 좋아요. 약간 어떤 거 같아? 일단은 너무 중독성 있고 나도 한 번 들었는데도 바로 외울 수 있을 그런 거라서. 아, 일단 너무 목소리가 스윗해가지고 네. 남자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벌써 팬 되신 건가요? 아, 네. 목소리가 너무 애절하고 근데 가사랑 이 노래 자체가 너무 사랑을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랑? 그 사랑?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아름다운 느낌? 약간 감성적인 느낌? 감성적이라. 아, 감사합니다. 좋네. 이야. 아, 알람을 꺼줘? 네, 알람은 네. 꺼줘. 알람은 꺼줘. 네. 많은 사랑 바라고요. 해주시고요. 멜론 탑텐 가능해! 너무 좋아요. 연트롤 파크예요. 예이, 연트롤 파크. 제가 오늘 여기로 오게 됐다니요. 바로 버스킹 하러 왔어요. 버스킹. 그래서 저의 버스킹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말한 아티스트 분들의 우승 2위 우승자 김규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바비킴 씨의 곡인데 대낮에 한 잔더를 부른다는 게 사실 제가 소주를 마시고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좀 참았고 가사를 까먹을까봐. 어차피 많아지는 거면 똑같아. Paint a picture for you with me of the days when we were young. Yeah. 네,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제가 항상 부를 때마다 울컥해지는 노래인데 김세정 씨의 꽃길이라는 곡이에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제가 그 신곡 첫 공개를 하는데 지금 제 마음에 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떨리는 마음을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날 슬며시 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고 버스킹 공연이 끝났습니다.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서, 아유, 햇빛. 많이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저의 한 달 동안 성장 브이로그가 끝났습니다.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정말 힘든 것보다 좋은 게 많았던 제 성장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를 계기로 전 완벽하게 성공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한 달 동안 성장 스토리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많이 찾아뵐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귤이의 성장 많이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요.